자, 제4회 2018년 인싸 육성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싸되기 프로젝트 스텝4 스웩. 해가 싸도 하루아침에 인싸로 만들어준다는 극강의 비기가 있다는데, 누구나 인싸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우린 뭐든 할 수 있다야. 자, 먼저 내부터 알려줄 건데,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음,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니은 모양으로 펼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울 모드로 따라해요. 앞으로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네. 네? 네? 누가 지금 네 라고 소리 냈어요? 내 앞에서? 알겠어요? 다음, 응. 응은 보통 어떨 때 쓰죠? 뭐 학생? 친구한테 네. 네, 오늘부터 반말 쓰게 해줄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과 왼손을 고리로 만든 후 합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밥 먹었어? 너 나 좋아? 자, 이제 본격적인 몸으로 해보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좋아요. 자, 어떻게 하냐. 엉덩이 뒤로 쭉 내빼십시다. 쭉. 그리고 팔을 아래로. 기선은 고개는 45도 각도로 틀고. 이동!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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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수 씨. 인싸가 되고 싶어? 죽도록 하고 싶은 거야? 인싸 세계에서 대충이란 없다? 따라요. 알겠어요, 다들? 아이고, 살 떨려.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수업시간. 다리 엣지 엣지. 표정 하나, 팔각도 하나, 걸음걸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어설프게 따라하다가는 바로 다시 아싸. 키가 크면 클수록 코어는 위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대중 코어는 여기 있어. 스탑! 스탑! 힘을 주라고 코어에. 프로 인싸의 애티튜드를 갖추기 위해 밤새 연습하는 혁수 씨와 수강생들. 빠르게 빠르게!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냉혹한 프로 인싸의 세계. 자, 엣지 죽는다. 엣지 엣지. 예각을 만들라고 예각! 과연 혁수 씨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